한자 보이시죠? 사람 인자, 하늘 천자.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그맣게 글자가 있는데요. 어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임금의 글씨인데요. 서남사의 어필은 총 3점이 딱 정해집니다. 지금 인자, 천자, 그 다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대복전 보셨죠? 이 인자와 천자를 어필을 준 거는 저희 정조의 아들인 순조임금과 관련되고요. 편액과 관련된 건 이제 정조임금이랑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조임금이 아들이 없자 저기 끝에 보이시는 저희 누람스님 보이시죠? 그래서 저분에게 부탁했습니다.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.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딱 기가 막히게 딱 100일 뒤에 순조임금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순조임금이 그의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출생의 도움을 선한 자에게 인자랑 천자 그리고 아까 봤던 대복전 현판을 내리게 됩니다.